안녕하세요. 렉사센터 알렉스입니다. 어느덧 봄이 지나가고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번 봄이 지나가기 전에 여성분들에게 꼭 맡아봤으면 하는 향수들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리스트도 역시 제 개인적인 취향이 많이 들어간 점은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작년 이제 봄 향수 추천 리스트랑 조금 다르게 좀 새로운 향수들을 많이 소개해 보려고 노력한 점, 그 점도 염두에 두시면서 이번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5위로는 니치 향수 하면은 약간 마니악한 느낌이 강한 프레드릭 말의 향수인데요. 프레드릭 말 향수 하면은 정말 좀 어렵고 색이 강하고 좋게 말하면은 유니크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개성이 너무 강해서 사용하기 어렵다고 좀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하우스인데요. 모든 프레드릭 말의 향수가 또 그렇게 어려운 향수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생각보다 굉장히 쉽고 직관적이고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향수들도 존재하는데 이 향수도 그중 하나입니다. 바로 봄하면은 딱 생각나는 라일락의 향을 담은 프레드릭 말의 엉파성입니다. 엉파성은 정말 라일락의 향을 굉장히 깨끗하고 순수하게 표현을 하였어요. 사실 라일락 향수 하면은 이랑수랑 그리고 이제 뷰렐렘의 A Lilac a Day 이두 개를 제가 제일 추천드리고 싶은데 이번에는 엉파성을 사실 소개를 하는 게이두 향수의 지향점이 약간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뷰렐렘을 제가 물론 더 좋아하긴 하지만 뷰렐렘에서는 좀 다른 향수를 한번 소개하고 싶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프레드릭 말의 엉파성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엉파성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느껴지는 굉장히 생생한 라일락 향의 특징입니다. 향이 정말 자연스럽고 싱그러운 모습이 돋보이면서 정말 깨끗하고 순수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로 올라오는 약간 뿌띠그레인의 네롤리스런 듯한 느낌? 약간의 가벼운 우디향까지 더해져가지고 이 라일락에 좀더 생동감을 부여해주는 것 같고요. 그 약간의 볼륨감도 좀더 더해주는가 동시에 굉장히 풍성하고 깨끗하고 프레쉬한 느낌? 굉장히 잘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이 향수의 메인 노트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오이 노트를 꼽고 싶어요. 오이 노트 하면은 약간, 향이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 향수에서 오이 노트는 꽃잎에 이슬이 맺히듯이 약간 촉촉한 느낌을 더해줄 뿐, 생각보다 물향이 막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저도 물향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이 향수에서는 이런 오이 향이 굉장히 좀 프레쉬한 느낌으로 다가와서 약간 촉촉한 생김만 더해주는 듯한 느낌? 그 정도까지만 받았고, 그 뒤로 올라오는 이제 가벼운 우디함과 그리고 포근한 머스크가 이런 향을 보드랍게 감싸주는 점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향수를 이제 한마디로 표현을 해드리자면은 봄비가 내린 뒤에 이제 화창한 하늘과 그리고 라일락 밭이 생각나는 굉장히 싱그러운 라일락 향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향수는 약간 그 오이 노트에서 오는 좀 울렁거림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싱그럽게 라일락을 표현을 해서 향을 맡는 내내 약간 봄의 기운, 봄의 생기 있는 느낌?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기분 전환을 해주는 것 같아서 이런 울렁거림이 있지만 한번 꼭 시향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5위 프레드릭 말의 엉파성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4위로는 이제 이 향수도 봄과 관련된 향수예요. 바로 뷰렐렘의 오프스코어라는 향수입니다. 이 오프스코어는 이제 그리스 신화의 페르세포네 거기서 그 스토리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스토리를 정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페르세포네라는 분이 계셨는 이제 여성분이 계셨는데 하데스의 이제 게임에 넘어가서 冥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년에 이제 다시 지상으로 올라오는 날이 많지가 않은데 지상으로 올라올 때 봄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프스코어도 딱 이런 스토리에 맞게 봄을 약간 그린 향수라고 해요. 이 향수를 이제 처음에 맡아보면은 아사이베리아 굉장히 달콤하고 약간 쌉싸름하지만 싱그러운 느낌? 레몬의 상큼한 향과 함께 굉장히 밝고 활기차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뒤로 이제 매그놀리아의 굉장히 부드러운 플로럴 향도 느껴지고 약간 라즈베리의 향과 함께 깨끗하면서 약간 활기찬 느낌?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향 쪽으로 가면은 머스크로 마무리되는 약간 굉장히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정말 그냥 예쁘고 깨끗하고 프레쉬한 느낌이 드는 플로럴 머스크 계열의 향수입니다. 그리고 이 향수의 특징이라면 우디향이 강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좀 부드러운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부담 없이 좀 상쾌하게
뿌릴 수 있는 그런 플로럴 머스크 계열의 향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향수는 딱 맡으면은 정말 갓 샤워하고 나온 듯한 플로럴 계열의 샴푸 향이 생각나는 굉장히 깨끗한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담 없이 뿌리기 너무 좋고 동시에 세련된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3위로는 이 향수 같은 경우에는 약간 날이 너무 더워지기 전에 맡아보시라고 사용해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은 향수이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봄 하면은 저는 새 학기가 생각이 나는데 새 학기 특히 뭐 대학교 1학년 이때 약간 풋풋함 좀 그런 게 떠오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 향수를 한번 추천드려 보았습니다. 바로 아리아나 그란데 클라우드라는 향수입니다. 이 클라우드는 바카라루즈의 이제 약간 듀비라고 굉장히 유명한 향수인데 이 향수를 시향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바카라루즈랑 공통점도 물론 찾기는 했지만 좀더 차이점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위주로 좀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향수는 일단 바틀이 진짜 너무 미쳤어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구름처럼 이제 이름에 걸맞게 구름처럼 되어 있고 나오면은 향수가 따로 있습니다. 사실 이것만 전시해도 뭐 상당히 예쁜 편인데 여기에 꼽아두니까 바틀은 진짜 디자이너 향수 중에서는 거의 손꼽을 정도로 굉장히 예쁜 것 같습니다. 이 향수를 이제 향은 한번 맡으면은 진짜 좋아요. 이 향수 같은 경우에 처음에 라벤더에 굉장히 부드러운 향을 시작을 하는데 사실 라벤더라고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부드럽고 크리미한 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게다가 향수를 뿌리자마자 처음부터 그 코코넛 크림 두개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 그러면서 달콤한 느낌이 상당히 많이 올라옵니다. 아, 그리고 이 향수의 특징 중 하나가 약간 향이 굉장히 직선적이에요. 향의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앞에서 있었던 이제 라벤더, 코코넛 크림 이런 느낌이 초반에 물론 좀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미들과 베이스의 노트가 좀더 지배적인 느낌이 든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뒤로 이제 가장 많이 느껴지느냐? 저는 프랄린 노트를 정말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프랄린 노트가 약간 초콜릿스러운 느낌, 약간 카라멜스러운 느낌 이런 구워망대스러움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달콤함이 올라오는데 이 향수의 이름인 클라우드처럼 약간 구름처럼 폭신폭신하고 가벼운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굉장히 무거웠고 진득할 것 같은 초콜릿, 카라멜 느낌 이런 게 상당히 가볍게 표현이 돼 있어서 그래서 저는 바카라루즈랑 좀 많이 비슷하게 느껴지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바카라루즈와 아리아나 그란데 클라우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카라루즈는 샤프란이랑 암브록산 그리고 우디 계열의 노트들이 진짜 절묘하게 이루어져서 약간 다이아몬드처럼 붉은 이름 그대로 붉은 다이아몬드처럼 굉장히 단단한 느낌의 그런 느낌으로 이제 풀어졌다면은 아리아나 그란데 클라우드는 좀더 구워망대스러워요. 훨씬 더 크리미하고 조금 더 달콤합니다. 근데 이 달콤함이 확실히 그 디저트류의 달콤함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비슷한 향을 가지고 있지만 향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점. 그 점은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단독적으로 클라우드 단독적으로 향만 봤을 때도 사실 너무나 좋은 향수예요. 이 향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루시님이 한번 그냥 착향을 하고 오셨었는데 제가 막 너무 좋다고 뭐냐고 계속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클라우드인 줄 알고 좀 충격을 먹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럴 때 제가 그 향을 맞출 때도 바카라시라는 생각은 사실 크게 들지는 않았어요. 근데 좀 알고 맡으니까 바카라시랑 그래도 꽤 비슷하다고 느꼈었지 약간의 차이점을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이 향수 같은 경우에는 저는 20대 분들, 20대 초반, 초중반 분들에게 뿌리시면은 정말 큰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날씨가 너무 더워지기 전에 꼭 한번 맡아보세요. 정말 괜찮습니다. 가격 대비 향 정말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2위로는 봄 하면은 싱그러움이고 싱그러움 하면은 이 노트를 빼먹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릴리 오브 더 밸리 6의 한국말로는 은방울 꽃이라고도 하죠. 그런 이제 릴리 오브 더 밸리가 메인인 향수인 메종 디올의 럭키입니다. 행운을 상징하는 릴리 오브 더 밸리라 딱 봄과 너무나 찰떡인 것 같아요. 그리고 향도 맡아보면은
아, 저는 이거 맞고 진짜 너무 감탄했어요. 너무 감탄했어요. 릴리 오브 더 밸리를 제가 원래 또 좋아하긴 하지만 이 향수는 그 릴리 오브 더 밸리의 그 청초한 느낌, 약간 그린함도 가지고 있으면서 굉장히 다양한 플로럴 캐릭터리스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뮤계 향을 너무나 잘 표현했습니다. 상당히 싱그러운 느낌도 함께 딱 화창한 봄날에 뮤계가 생각나는 그런 향이에요. 이 향수를 처음에 맡아보면 처음부터 그냥 뮤계 향이 정말 예쁘게, 싱그럽게, 청초하게 치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화이트 플로럴의 향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서 향이 좀더 단단해지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뮤계 자체 굉장히 순수하고 약간 여리여리한 느낌, 그리고 깨끗한 느낌, 그런 느낌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향수에서 또 많이 느껴지는 느낌이 약간 오조닉한 느낌. 앞에 그 엉파성과 비슷하게 물기를 머금은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엉파성은 약간 오이 느낌이 그래도 있었다면은 럭키는 막 오이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물향이 강하진 않습니다. 그냥 딱 수분감만 더해주는 그 정도의 그 워터리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뮤게가 가지고 있는 약간 그 뮤게 특유의 청초한 느낌? 싱그러운 느낌을 더잘 살려주고 있는 것 같고요. 마치 달콤한 봄비가 내리고 난뒤 맞는 뮤게 향처럼 굉장히 프레쉬하고 싱그럽고 깨끗하고 메종 디올의 향수답게 예쁘게 잘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이 향수를 또 2위로 선정을 한게 사실 뮤게의 노트 특성상 뮤게는 정말 여러 가지 캐릭터리스틱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린함도 가지고 있고 다른 플로럴 느낌의 뉘앙스도 가지고 있어서 사실 자체 노트 이 뮤게가 들어가는 목적 중 하나가 제 향과 향, 노트와 노트를 잘 연결시켜주는 조화제 역할로서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조화제로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다른 노트를 살려주기 때문에 뒤에서 좀 보조하는 역할만 하고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많이 드러내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다른 노트를 약간 조용하고 묵묵하게 살려주는 그런 서포터 같은 느낌인데 이 럭키 같은 경우에는 디올 특유의 굉장히 섬세하고 예쁘고 모던한 그런 스타일로 표현을 하시면서 순수하지만 마치 굉장히 당당한 모습으로 그려진 것 같아서 저는 이 럭키가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항상 서포트만 하는 조용하게 하는 그런 뮤게이지만 굉장히 당당하게 순수하게 그런 걸 그렸다는 점에서 상당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럭키는 꼭 시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봄에 너무나 찰떡인 향수예요. 네, 그리고 이제 대망의 1위. 이 향수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향수예요. 그리고 사실 이 향수를 소개를 이번 리스트에 넣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1위로 넣게 된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 향은 저를 설레게 만들기 때문에 봄 향수 1위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맡기만 해도 절 설레게 만드는 향수 바로 로저의 엘릭서입니다. 진짜 너무나 미쳤습니다. 너무나 좋아요. 제가 여러 번 영상에서도 소개를 했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여성적인 향이에요. 이 향수 같은 경우는 이제 플로럴, 프루티플로럴 향수인데 그 로자 특유의 약간 성숙한 미도 느껴지는 게 약간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을 맡아보면은 라즈베리, 복숭아 이런 베리류, 과일류, 프루티류의 굉장히 달콤하고 활기차고 약간 당돌한 듯한 그런 느낌으로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예쁜 장미 향이 느껴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과틀색 같은 연한 핑크색 장미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로자 향수답게 굉장히 향이 컴플렉스해지게 되는데 다양한 플로럴 향이 나면서 풍성한 부케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볼륨감도 높아지고 향이 좀더 단단해지기도 하는데 헬리오트로프가 있어서 그런지 향이 약간 파우더리해진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 파우더리해지면은 향이 물론 고급스럽고 세련된 느낌을 줄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조금 더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향수는 약간 소녀스러움이 아닌 약간 숙녀 같은 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막 너무 성숙한 건 아니지만 약간 당돌하고 활기찬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향수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잔향 쪽으로 가면 이제 바닐라의 달콤한 느낌, 그리고 이제 머스크의 포근한 느낌 이런 느낌도 올라오는데 약간 이 향수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게 굉장히 캐시미어 같이 너무나도 보드랍게 포근하게 앞에 있었던 플로럴 향
달콤한 프루티향 이런 거를 감싸주고 있습니다. 정말 실크처럼 부드러운 재질로 이렇게 감싸주는 게 너무나 고급스러워요. 너무나 고급스럽고 세련됐고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엘릭서 같은 경우에는 로자의 여자 향수도 굉장히 향수가 많은데 그 향수 중에서 가장 젊고 발랄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여전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런 점에서 사실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여성 향수, 저를 설레게 만드는 향수, 이런 느낌들이 약간 봄의 설렘과 좀 생각이 그런 게 저한테 연상이 돼서 로자 엘릭서를 1위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엘릭서 같은 경우에는 향수가 너무 향수도 물론 너무나 좋지만 이런 헤어미스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둘 다 향은 뭐 똑같으니까 좀 더 취향에 맞게 고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성분들이라면은 이 헤어미스도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머리에 뿌리신다면은 좀 더 은은하게 좀 더 가볍고 좀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향수를 또 즐기고 남들에게도 좀 그렇게 큰 존재감을 보일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엘릭서가 너무 좀 강하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이 헤어미스 쪽으로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엘릭서 너무 좋아요. 꼭 시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2022년 여성분들에게 봄에 추천드리고 싶은 향수들 소개해 보았는데요. 이번 향수들은 다 너무나 좋아가지고 향기를 작성을 하면서도 굉장히 행복했었습니다. 특히 엘릭서, 럭키. 요 두 개는 진짜 꼭 시향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여자 봄 향수는 어떤 것인가요? 혹시 공유하고 싶은 향수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향기로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